같은데. 아이고, 우리 동맹군 99명이나 죽었네. 수술이 높으니까 애들이 진짜 안 죽네요. 5명 죽었네. 아. 스고이! 휴전? 어디랑 휴전을 해요? 양쪽 다 중요합니다. 사실 내일 뭐 먹을지가 더 중요합니다. 가운데 뚫어버려. 어, 후진. 이거 또 죽어 이거. 그렇지! 아, 내건데 또 나왔어? 세상에. 자, 궁사분들 처음 보시겠지만 이게 막 칼이라는 거예요. 아, 하세요. 칼 들어갑니다. 활충이라 가지고 활만 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. 야, 사파이어 양손검은 팬도르 모드의 필수야, 이거. 이거라도 없으면은 어쩔 뻔했어, 진짜. 와우. 다 받을 수 있겠지? 50이면? 다 데려가자. 산타루지아 산타... 왜 이래? 유지비 왜 이래? 어? 유지비 왜 이래요? 점점 비싸져. 물가 상승률 매년 4% 그게 되나? 적용이 되는 건가? 점점 비싸지는데 고용 단축키가 있어요? 아, 진짜 그거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로 제가 이것 때문에 맨날 고통받고 있거든요. Alt F4 일단 노잼 말고. 시프트 컨트롤? 진짜? 시프트 컨트롤 맞아요? 컨트롤은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하는 거 컨트롤은 알고 있는데 시프트 컨트롤이라고?
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애들 나가? 안 나가잖아. 구라다 좆빵 구라데스. 와 얘네 다 끌고서 중립영웅 쓸러 다닐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신난다. 카레안? 카레안이 어디야? 카바레이드? 카바레이드가 어디죠? 카바레이드 근처에 군단급이 있다는데? 카바레이드 샌더볼이 위험하다고? 여기네. 여기에 적 군단급이 있다는데? 굽어 살펴줍시다 이 녀석들. 들어갑시다. 주공 685랑 싸울 1564명 자동 돌리죠. 아 좋아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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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싸신 분들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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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값 비싸신 거 봐 이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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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갖다 팔면은 2만원 각이네 이거. 아이고 이렇게 몸소 찾아오셔가지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그죠? 늙은이 같고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영혼이 정황이래 정화되는 느낌? 근데 랩 높은 애들은 별로 없다. 랩이 다 거기서 거긴데? 다 30인데? 괜히 좋아했나? 기반병 뭐 할 거 없이 다 짬뽕으로 다 봤죠? 어차피 전체 그 군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 전혀 상관없으니까. 그러면은 파이어베인 얘네들 받는 게 낫겠다. 데스 영 임모탈 투구? 야 잠깐만 임모탈 투구 개 좋은 거 아니고? 잘못 먹은 거 아니고? 어허 레벨업. 아 이러다가 유지비 3만 찍겠어요. 아 실제 현실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드네. 현실 반영인가? 제국권 싹 다 밀었으니까 잠깐만 내가 총사령관이다 주공! 저걸 째네. 자유전투가 편하긴 개편하네요. 개핵편한 시몬스 수준. 이거 나중에 뭐 대장 잡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? 자 발룸브레이로 들어가서 애들 좀 자 어디보자. 아 제발 몸값 제발 몸값 좀 제발
어 나이스. 어 16,000원 미쳤어. 자 성 따러 갑시다. 자 우선 팔콘 아니야 레이븐스턴. 레이븐스턴 전쟁 끝났지? 아 내가 총독됐을 때 왜 딱 레이븐스턴이랑 또 딱 끝나. 살레온하고 드샤 제국하고 니까 살레온을 없애야 되겠네요. 팔콘 아벤도르 캔넷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 라인 먹어버리죠. 이렇게 헤링고스까지. 자 우선 애들이 멀리 올 수밖에 없는 팔콘 다크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 애들 끌고 다니는 건 짱 재밌다. 야 드샤르 미쳤니? 드샤르가 애들이 많이 모아서 올지 모르니까 샤디사이드 먹어버리고. 샌드펄 부근에 중간 규모의 적 부대가 있어? 자, 우리 애들 다 도우면 들어가자. 공격! 공격! 크! 크! 성 먹기 짱짱 쉽네. 보상으로 샤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단 빡빡하게 키우자. 이제 쫙 먹어놓고 기사단 시원하게 키워놓읍시다. 이제 그 알죠? 그 빌딩 있고 건물 있고 그러신 분들은 다른 일 못하고 건물 일만 보잖아. 계약하러 다니고. 성 한 6개 먹어가지고 이제 아 어디서 뭐 부릅니다 어디서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가지고 딱딱 해주면서 인생 편하게 좀 삽시다 이제. 아. 자동전투 작작해? 왜? 이제까지 자동전투 안하고 계속 싸웠어. 자동전투 좀 하자 좀. 잔소리는 진짜. 너나 이상한 채팅 작작해. 너 나한테 명령할 거면 너 가서 너 거 해. 드샤를 얘네 밀어버리자. 얘네 밀어버리고 돼지세요. 우리 병사 왜 점점 늘어? 2124명이야 왜? 죽여. 죽여. 이거 포획하는 거 이거 아 뭐 없나요? 단축키 없나요?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모든 포로를 흡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. 그 하나 써 있고 스크립트만 집어넣으면 바로 되는 걸 모드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. 이게 완전히 포로 게임인데 그게 참 안타깝네. 드샤르를 완전 멸망시켜 버릴까요?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컨트롤 누르고 하는데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약간 거시기해요. 제국하고도 아직 전쟁하고 있죠. 우리 살레온이랑은 끝났나? 살레온 전쟁, 드샤르 전쟁, 제국 전쟁 다 전쟁이네. 산재 3피드도 먹어버립시다. 얘는 뭐야? 보위. 와 공성탑 9시간밖에 안 걸려. 아니 공성 그 설계 만드는 게 아이고 쟤네 뭐해? 방금 뭐 했어? 헐 뭐야 자동 방 능동 방어 시스템인가?
지휘관과 만나기 요청?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 말대로 더 안 누르겠습니다. 됐죠? 자, 저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항복을 안 하네, 애들이. 촤! 사. 거의 일자로 날라가 내꺼. 내꺼 화살이 거의 일자로 날라가요. 뭐 위로 올려 쏘라 그러는데 사실 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래로 쳐지질 않아. 관통이야 거의. 약간 한 1mm? 1mm도 안되게 올리면 되거든 지금. 이거 지금 이렇게 쏘는데도 헤드샷 터지는 거 보면 정말 미세하게 올려야 돼요. 정말 미세하게. 하,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. 공성전 할 때. 활병을 다 죽여야 돼. 빠방빵빵빵 빠방빵빵빵빵 빠라방 빠방빵빵 빠라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. 우후! 우후! 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레이저처럼 날아가네. 거의 그냥 가운데 맞추고 쏘면 되겠네요. 야! 너 화살 남는 거 있어? 나 화살 좀 줘. 뭐 있지? 에헤에. 화살? 뭐 있지? 옳지, 내 탄창들. 들고 있나? 방패 끼고 있나 본데? 저 석궁 쏘는 놈 봐라 저거. 이때다 싶어가지고 석궁 쏘는 거 봐 저거. 그치?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안 죽으려고 무빙 치지 마. 다 죽게 돼 있어 사람은.